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 베란다 최고의 환경에 성장하는 다육이 될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지금 봄 같은 날씨가 계속되죠. 네,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환경이 아주 좋을 때 다육이 들 예뻐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코노 군생 루비 있죠. 예, 요 아이가 제가 보고 오늘 깜짝 놀랐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꽃대가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예, 보통 코노들은 이제 거의 꽃을 칠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확실히 베란다 다육이는 모든 게 늦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제가 코노를 예전에 한번, 예, 루비 요 아이 물러서 실패하고 제가 들이지를 못해서 요 아이 아주 착한 가격에, 예, 요렇게 군생으로 요렇게 드렸는데 꽃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코노 루비 요 꽃이 지금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요렇게 코노 루비 요 꽃이 굉장히 예쁘죠. 예, 그래서 올해 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베란다 환경이 최고로 좋은 환경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다육이들이 훨씬 예뻐지고 요렇게 꽃 피려고 하는 다육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영양제를 주면은 요렇게 지금 활짝 피어서 굉장히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답니다. 예, 성룡삼두도 제가 며칠 전에 영양제 조금 알갱이 영양제 뿌려주고 물을 흠뻑 주었더니 완전 짱짱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오늘 여기 홍페페도 굉장히 예뻐 보이네요. 예, 홍페페도 예뻐 보이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물준 라즈아가, 예, 라즈아가가 여름에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아주, 예,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요렇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베란다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름에 아주 이 시래기로 인해서 이 베란다 기온이 많이 높아져서 다육이들이 힘들다가도 요렇게 가을부터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서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회복되다가 요즘 최고조로 다육이들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벤바디스도 제가 물을 흠뻑 주었는데 얼굴도 커지고 너무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벤바디스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소인제도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는데 너무 예쁘죠. 예, 소인제도 소인제 금 못지않게 소인제 금보다 소인제가 키우기가 훨씬, 예, 까다롭지 않고 괜찮죠. 예, 그래서 소인제 금이 조금 까칠하다고 하면은 소인제 요아이 또 데리고 와서 햇빛에 달달 달구면은 요아이도 아주 색감이 예쁘게 그렇게 든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물준 수 한번 보세요. 오늘 만져보니까 완전 터져 나갈 듯이 너무 건강한 상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수도 이제 아주 짱짱하게 이 입장이, 쪼글거리던 입장이 다 펼쳐지고, 오팔리나 요아이도 여름에 안 좋아서 휘청휘청하던 아이 꺾어서 심어주고, 예, 요렇게 수형을 잡아서 많이 예뻐지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도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영양제 희석해서 물 한번 주고 나서 얼굴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예, 얼굴이 커지면서, 예, 분진은 지금 제대로 2두씩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예, 요렇게 분갈이를 안 해주어도 적당하게 영양제 조금 챙겨주고 또 환경이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아주 분갈이를 안 해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도 지금 굉장히 예뻐졌답니다. 예, 화이트 그린이도 지금 그렇고, 그리고 또 요즘 며칠 전에 물준 선버스트 철화, 예, 선버스트 철화를 제가 조금 물을 조금 이 말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선버스트 철화는 물을 너무 말려서 물 주는 게 늦으면은 입장이 완전 부들부들부들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되기까지 놔두지 마시고 선버스트 철화는 잘못하면은 물을 말리면은 봄철에, 예,
예, 지금 가을, 겨울에는 조금 말려도 괜찮은데, 봄에 요 아이들 너무 말리면은 깍지가 완전 폭탄, 깍지 폭탄 맞게 되죠. 예, 제가 봄에 그렇게 했다가 이 죽는 줄 알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 퐁퐁 있잖아요. 그거 희석해서 아주 많이 두세 번 뿌려주고, 예, 여름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놔두었더니 깍지가 없어졌더라고요. 예, 요렇게 한번 깍지가 생기면 힘든 그런 다육이들 조심해서 너무 물을 말리지 말고, 제때제때, 예, 물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완전 부들부들한 잎이 짱짱해졌네요. 예, 그리고 방울복랑, 새로 심어준 방울복랑도 지금 완전 건강하죠. 예, 그리고 캉캉도 지금 계속 예뻐지고 있답니다. 예, 이두분지해서 계속 예뻐지고 있고, 여기 오비리데도 한번 보세요. 예, 물 먹고 나서 완전 통통하고 색감도 아주 연하게, 요 아이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쁜데 영상으로는 이 예쁘게 많이 안 나오네요. 예, 요 아이도 지금 너무 예뻐졌고, 요 배시온도 지금 너무 예쁘죠. 예, 배시온도 예쁘고, 여기 줄기 꺾어서 심어준, 예, 블루 엘프, 요 아이도 지금 활짝 피었죠. 예, 블루 엘프는 너무 물을 많이 주면은 웃자라기 때문에 요렇게 입장이 활짝 펼쳤다 싶을 때에는 지금부터는 또 물을 아껴야 되죠. 예, 요 아이는 새 뿌리 받으려고 제가 물을 조금 일찍 챙겨 주었기 때문에 요렇게 잎이 활짝 피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새 뿌리를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을 아껴야 되죠. 예, 그리고 러우, 새로 들인 러우도 지금 적응을 잘하고 있죠. 예, 러우가 참 예쁘네요. 예, 러우가 지금 더 빨개지게 예쁠 것 같아요. 예, 여기 주성 제이드 스타도, 어우,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예, 주성 제이드 스타, 매직 젠 골드, 예, 그리고 이쪽에 펜다드름, 예, 요 아이도 물이 늦었었는데, 이제 입장이 빳빳해졌네요. 예, 요렇게 물을 제대로 먹고, 요 아이가 삼두 분지를 하고 있었죠. 아래쪽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요렇게 아래쪽에 제가 한번 보여볼게요. 예, 저렇게 이두가, 저렇게 자구가 위에 엄마 얼굴에 가려서 지금 잘안 보이네요. 예, 요렇게 아래쪽에, 예, 잘 자라고 있죠. 예, 지금 제대로 자라서 그 아이들이 잎이 커져야 보일 것 같아요. 아, 요쪽으로 하니까 보이네요. 예, 저렇게 삼두로 분지를 해서 분지하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예, 요쪽에 또 조금 이상하긴 한데, 조금 요쪽에도 또 자구가 나오는지 꽃대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도데스, 예, 물한번더 주었더니 완전 활짝 피었죠. 이제부터 조금 물을 아껴야 될것 같아요. 예, 아도데스가 이렇게 활짝 피지 않는 우리 이웃님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물을 조금 넉넉하게 줘보시고, 그래도 활짝 피지 않으면은 조금 뭐 뿌리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뭐 겸사겸사 또 분갈이도 한번 해주시면 괜찮겠죠. 예, 저도 아도데스 요아이 분갈이 한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또 분갈이해서 영양이 너무 좋게 하면은 꽃대가 올라올까봐 제가 분갈이를 조금 자주 안 해준답니다. 예, 아도데스는 꽃대가 올라오면은 얼굴 하나가 소멸되어 버리죠. 예, 제가 고른 아이가 꽃대가 올라와서 얼굴이 두개 소멸되었는 아이가, 저기 줄기만 남은 아이가 보이는데, 꽃대 올라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도데스도 지금 이제 활짝 피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예, 물을 아껴야 될것 같고, 박하장 요 아이도 며칠 전 제가 물을 주었죠. 예, 물 주고, 예, 도밍고는, 예, 색감이 예뻐서 또더 예뻐지라고 요 아이도 물 챙겨주고, 비치 후리데 요 아이도 또물 챙겨주고, 예, 그렇게. 아, 그리고 큐피트, 예, 요 아이도, 예, 계속 말랑거려서 요 아이도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란다 다육이 특징이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예, 물을 너무 굶긴 다육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물 주기를 흠뻑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저쪽 뒤에, 예, 솜털로 뭉쳐진 저기 브라질리언 있죠. 예, 요 아이도 계속 말랑거려서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흠뻑 주고 조금 입장에 마른 입장 고좀 제거도 해주고 예 그런 관리를 또 해주었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예 댄섬이죠. 예 댄섬도 요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원종 자라고사도 굉장히 지금 손톱이 예뻐졌죠. 예 원종 자라고사 그리고 엘히오로는 완전 활짝 피었죠. 예 엘히오로는 완전 활짝 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베란다 다육이가 이 성장하고 환경이 지금 제일 좋은 때라서 기온도 높지 않죠. 그리고 바람도 잘 불어주죠. 그리고 지금 습도가 이제 적당하게 물준 다육이가 워낙 많아서 습도가 요렇게 또 조절이 잘된것 같아요. 예, 지금 이 4시, 고 시간대인데 43%면은 제일 적당하죠. 예, 그동안에는 계속 건조해서 LL이었는데 어느 정도 물 거의 다 챙겨주고 한 40개, 50개 정도 챙겨주고 이랬더니 예, 요렇게 습도가 또 조절이 적당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화초들도 요즘 꽃 피우느라고 예, 정신이 없답니다. 예, 삭소름도 요쪽 두개 합식했죠. 화분이 두개 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요쪽이 햇빛이 더 오래 있어서 요쪽 아이가 먼저 피고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요렇게 또 이제 꽃대가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예, 계속 이제 요쪽 아이도 꽃이 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라늄 지니언트 예, 요 제가 제일 처음 구입한 제라늄이죠. 예, 여름에 잘 지내고 조금 약해졌긴 하지만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가을에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지금 요렇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예, 요 아이는 로즈 샤넬이지요. 예, 로즈 샤넬도 지금 요렇게 예쁘게 봉우리 지금 활짝 펼치고 있고, 핑크 캉캉, 예, 캉캉 요 아이도 지금, 요 아이는 새 꽃봉오리는 안 보이는데, 원래 피었던 꽃봉오리가 오래 가네요. 예, 오래 가고, 요 아이는 모자이크 핑크, 예, 새 꽃봉오리가 와서, 예, 요렇게 지금 또 펼치고 있죠. 예, 그리고 사랑초들도 요렇게 잘 피고 있답니다. 예, 미니 바이올렛, 요 아이만 지금 꽃이 피어서, 예, 요렇게 올라오네요. 예, 지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 환경이 좋아서, 요렇게 꽃 피는 아이들은 계속 지금 밀레니엄 벨이죠. 예, 겹보라색, 요 아이도 지금 계속 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땅콩 사랑초, 요 아이도 아침에는 활짝 피었는데, 해가 지니까 요렇게 또 오므렸네요. 예, 요쪽에, 예, 페어리스타 빨강색 요 아이도 지금 잘, 아직까지 계속 잘 피고 있죠. 흰색은 조금 꽃이 인색해서 두문두문 요렇게 피는데 빨강이 있는 자리가 햇빛이 훨씬 더잘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예, 그리고 또 삭소름도 또 여기, 예, 행행해 놨는데 요 아이도 지금 보라색 하나가 피고 있죠. 예, 요렇게 지금 베란다 환경이 최고로 좋을 때 다육이들도 성장하는 예, 그것도 보이고 서서히 물도 조금 조금씩 예쁘게 드는 예, 그런 다육이도 많이 보이죠. 예, 요렇게 지금 베란다 다육이가 훨씬 더 예뻐지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요럴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예쁘게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또물 말리는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물 흠뻑흠뻑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이 지금 너무 풍성해가 예뻐 보이죠? 예, 오늘도 지금 아주, 예, 건강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오늘 코노루비 저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거 보고 아직까지는 베란다 다육이는 너무너무 이 좋은 환경이라서 한 1월까지 계속 물주기 하고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